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유지입니다. 와, 제가 여러분께 이 영화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클래식한 트릭은 하지만 심장을 계속 뛰게 만드는 나이브스 아웃입니다. 이번 영화는 감독부터가 정말 범상치가 않아요.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로 최고의 감독선상에 오른 라이언 존슨이 연출을 맡았는데요. 그 광활한 우주, 격투씬까지 만들어낸 이 라이언 존슨이 이번에 어떠한 연출로서 여러분께 다가갈지 기대가 됩니다. 나이브스 아웃에서는 클래식한 배경이 돋보이지만 현대식 감각을 절묘하게 섞어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지루하지 않고 추리를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풀어냈기 때문에 시선을 사로잡는 거죠. 게다가 포스터를 보시면 캐스팅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007 시리즈에서 다니엘 크레이그,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 사슴 같은 눈망울에 비치는 섹시함, 거기에 카리스마까지 이번 영화에서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벤져스의 크리스 에반스까지 나타나는데요. 사실 크리스 에반스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리더잖아요. 그런데 그 리더를 내려놓고 이번엔 막내, 악동 같은 역할로 돌아왔다고 하니까 정말 귀엽고 새로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다양한 캐릭터들이 개성을 뽐내면서 영화가 매력적으로 완성됩니다. 이 영화는 로튼 토마토 평가에서 99%를 받고요. 타인지 선정 올해 10대 영화까지 등극했으니까, 와, 직접 영화로 확인해보고 싶으시죠? 12월 4일에 개봉하니까 직접 가셔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김유지였습니다.